안녕하십니까, 벤자민입니다. 어느새 2015년도 한 달을 넘겼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한두 가지 포기하는 계획들도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2015년 직무성과 계약과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스스로 선정한 중점 추진 목표와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겁니다. 최원 공무원 리포터입니다.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인식이 돼 있어서 도청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계약 과제를 보고하는 간부 공무원과 지휘부의 꼼꼼한 타당성 평가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도민이 신뢰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의견을 듣는 자리라서 많이 긴장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책은 그림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일자라는 지방 정부를 위한 직무 성과 계약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체결한 뒤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체결된 과제는 연삼의 평가를 통해 승진에 반영하고 이듬해 연봉 책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인터뷰를 지켜보는 도민 참여단은 꼼꼼한 성과 관리 시스템이 기대 이상이란 평가입니다. 충남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일처리를 하시는 게 직접 보니까 더 믿음직스럽고 지난해 도는 과제 중심의 직무 성과 평가 제도 운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도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정 의지를 높였습니다. 최원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스스로 선정해 제시한 계약 과제인 만큼 좋은 성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해 충남도는 어땠을까요? 화재 발생 횟수는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00여 건으로 2013년 2,600여 건에서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인명피해는 10.4%가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16.7%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건수 증가 원인은 야외나 임야에서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와 자동차 엔진 과열 화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 장소는 주택이 64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요인은 부주의가 1,440여 건으로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1명으로 2013년보다 10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산 피해는 전년보다 40억 원이 감소한 204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예방 홍보와 지속적인 화재 감소 대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의정부와 양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같은 유사 사고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특별조사 등 긴급 안전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요. 2015년 충남도의 주요 업무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한해 전반적인 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시대. 도정 홍보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홍보협력관실 이윤선 홍보협력관과 함께 올해 도의 홍보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에는 어떤 점을 중점 홍보할 계획인가요? 민선 6기 도정 운영 방향인 3대 혁신 과제와 3대 행복 과제를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농촌을 바꾸는 3대 혁신에 도민의 행복할 성장, 권리, 환경을 더한 3대 행복 과제입니다. 또 도의 미래 비전과 도정 성과를 쉽게 홍보해서 도민들께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영상 관보를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과 소통하려는 도의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다른 홍보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도에서는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 이슈, 현안 등에 대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도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도민과 소통의 창을 열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들의 소통 노력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충남 홍보. 도민들께도 기분 좋은 소식일 텐데요. 도민이 도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리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완전 개방형 도민 리포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에 제한 없이 도민 리포터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도 홈페이지 충남넷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인데요. 네,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도정 홍보는 도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영상 관보, SNS, 도민 리포터 활동 등으로 도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도민이 만족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정 홍보를 기대하겠습니다.